요즘 TGIF가 뭔줄 아세요? TGIF가 뭡니까, 요새? 예.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예. 그걸 요즘 TGIF라고 그럽니다. 이 TGIF의 요즘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도 가장 많이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그러한 그 기업인데요. TGIF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어떤 공통점이 예? SNS 좋습니다. 또요. 인터넷을 활용한다. 예, 좋습니다. 개방성. 예.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다. 예. 예,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TGIF의 공통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단무지라고 생각합니다. 단무지는 뭔가요? 예, 단순 무식 지랄입니다. 근데 TGIF의 공통점을 저는 단순 무식 지랄, 이세 가지 단어가 TGIF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주제도 단순해져라, 그다음에 무식해져라, 지랄해라 뭐 이런 표현인데요. 이 회사들의 이 공통점을 이 단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구글의 사훈이 뭔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니시는 회사의 사훈들이 보통 있죠. 근데 구글의 사훈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나쁜 짓 하지 말라. 예, Don't be evil입니다. Don't be evil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나쁜 짓 하지 말라. 또요. 사악해지지 말자. 예. 나쁜 짓 빼고는 다 해도 된다. 예. 저는 이걸 갖다가 이 Don't be evil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이 말로 번역하면 착하게 살자. 어디서 많이 듣던 용어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보통 이제 그 깍두기 이 형님들, 그 모임에 이렇게 보면 착하게 살자. 문신도 하고요. 거기서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회사들 사훈하면은 1, 2, 3, 이렇게 있는데, 구글은 자기네 사훈이 착하게 살자입니다. 자, 이 정도로 단무지 회사입니다. 구글이요. 그래서 제가 이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 사훈만 보더라도 얼마나 구글의 캐릭터가 어떤가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을 구글 마케팅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구글 마케팅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글이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아마 이 공지 뜬걸 보고, 아, 구글이 어떻게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인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 하나? 아마 이걸 갖다가 궁금해 하시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혀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래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구글의 창업자이죠. 이두 사람은 제가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95년도에 둘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프로그래밍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던 사람들인데. 이두 사람들이 이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정한 것이 뭐냐면은 이 검색 엔진을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96년도부터 이제 둘이서 이제 그걸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이전에도 검색 엔진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검색 엔진이라는 게 완전히 해 아래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기존에 여러 가지 검색 엔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검색 엔진을 갖다가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들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아주 자기의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98년도에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두 사람은 공학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경영 마인드, 마케팅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글의 한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글은 엔지니어링 기반 회사다. 창업자들은 마케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검색 엔진을 만들 때 광고라는 것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알파비스타든지 뭐 야후든지 이런 데는 옆에 보면 배너 광고도 붙어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 아마 구글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글에는 전혀 배너 광고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맨 처음에 어떻게 수익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마케팅이다라고 한다면은 마케팅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하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연상하는 단어가 어떻게 판매를 높일 수 있을까? 광고나 홍보, 이런 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통 마케팅의 개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통적인 마케팅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혀 비마케팅적인 회사입니다. 이 구글을 만들고 나서도 초기 몇년 동안은 이 사람들은 수익 모델도 없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뭐 검색 엔진을 팔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보통 우리가 새로 사업을 한다, 어떤 신제품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겠다고 창업을 할까요, 사람들이? 또 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벌린다 라고 했을 때 분명한 수익 모델이 없다면은 그거는 비즈니스로서의 가치를 별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구글은 이 검색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걸 어디다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검색 한번할 때마다 뭐 1원이건 2원이건 돈 받고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료로 검색하고 할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해놨던 것이 이 구글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전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구글이라는 회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계시는 회사에서 보통 신규 사업 시작하면 어떡하나요? 마케팅 분석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상품은 세그멘테이션이나 타겟팅이나 포지셔닝은 어떻게 갈 건가? 그 다음에 4P 전략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구상하고 계획서를 잡고 보통 신규 사업을 하든지 신상품을 내는 것이 마케팅의 상식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사업 계획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좋아서 대학원에서 취미생활로 또 자기의 전공이니까 이거 했던 걸 가지고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한 것이 이 구울이라는 회사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마케팅 상식, 마케팅 이론으로 볼때 우리는 구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글은 전혀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구글이 나올 때 이런 알파비스타라든지 야후라든지 인포시크라든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이 검색 엔진들이 이미 기존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구글드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다. 그들은 논문에서 상업적이고 광고에 치우친 검색 엔진을 조소하고 광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코 사용자의 검색 품질을 높여주지 못한 사례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세르게이하고 래리 페이지는 광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대화에 끼어드는 것. 이렇게 광고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광고를, 다른 검색 엔진에 광고들이 붙고, 그런 것은 검색의 속도만 느리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검색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엔지니어 중심적인 생각이었고, 기술 오리엔티드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이 상식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전혀 마케팅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구글 마케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세 가지 얘기를 좀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집단지성을 활용해라. 두 번째,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라. 셋째, 단순하게 융합하라. 이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구글은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은 가장 마케팅적인 회사였습니다. 마케팅스러운 회사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마케팅을 정의 내릴 때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마케팅은 물건 파는 기술이 아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만들기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 회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고를 하고 판촉을 하고 이러한 것이 마케팅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 사업이 어떤 구조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마케팅스러운 회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케팅 공부도 안한 사람들이지만은 가장 마케팅을 많이 얘기하는 회사에 비해서 오히려 가장 좋은 마케팅 구조를 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TJIF가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오픈 플랫폼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순하게 융합할 줄 아는 노하우를 가졌던 것이 이 TJIF의 성공 비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먼저 그 집단 지성, 군중의 지혜를 활용하라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세르게이 브린하고 래리 페이지가 98년도에 구글이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98년도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당시에 IMF가 97년도 11월쯤에 IMF가 이제 막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PC의 보급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물론 인터넷은 있었지만은 인터넷이 전부 다 전화선, 이 타구하고 초고생 인터넷망이 깔린 거는 그로부터 좀몇 년이 좀 지났었던 상황이었고요. 회사에서도 아마 1인 1PC였던 것은 조금 더 지나서였을 겁니다. 보통 보면은 한 부서에 한두 대 정도 뭐 있었다든지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도 IT 쪽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늦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도 90년대 들면서 인터넷이라는 게막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검색 엔진도 나오고 그러면서 98년도에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구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초창기에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한몇 년이 지나도록 이 회사는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전 세계를 전부 다 디지털화하자는 겁니다. 전부 다 스캔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네 서버에다 다 올려놓고 고객이 검색을 하면은 그걸 빨리빨리 보여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구글이 이 검색 엔진 이걸 하기 위해서 서버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서버 비용이 장난이 아니죠. 그이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를 전부 다다 돌아다니면서 스캔 받아가지고 다운시켜 놓으려면은 그 서버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운영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창업자 두 사람은 대학원생이었고 그 다음에 수익 모델도 없었고 이렇게 회사 시작한 거죠. 그나마 스탠포드에서 이 사람들이 둘이서 박사과정에서 논문 쓸 때는 스탠포드의 서버를 뭐이 사람들이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일화는 스탠포드에서 이제 서버를 새로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들여왔는데 뜯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네 서버를 바꿔버렸대요. 그럴 정도로 이제 처음에는 그 스탠포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수 있었지만은 구글이 점점 성장해 갈수록 그런 그이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었겠죠. 자, 그런데 그이몇년 동안 수익 모델이 없이 이 구글을 갖다가 운영하기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글 스토리를 읽다 보니까 참 너무나도 부러웠던 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 그냥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그이 퀄리티만 보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구글이 수익 모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30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이 구글에. 그러면서 이 구글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는데 이 투자자들은 돈을 투자해 놨으니까 야, 너희 빨리 수익 모델 만들어내야 될거 아니냐. 이거 돈만 갖다 이렇게 쏟아 부을 게 아니라 계속 트래픽은 늘어나거든요. 구글을 활용해서 검색하는 사람들 숫자는 늘어나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생겨야 되는데 이 구글이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이 그러한 이 굉장히 그 금전적인 측면에서 고전을 하다가 이 구글이 수익 모델로서 엔진을 달기 시작했던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구글은 뭐였냐면은 이 구글의 그이 핵심 기술은 뭐냐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것은 이 브린하고 래리 페이지 이두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 쓸때 자기네들의 주제였는데 검색 엔진을 갖다가 보통 검색 엔진들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키워드를 치게 되면은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그이 페이지들을 쫙 이렇게 검색 로봇이 다니면서 갖다가 끌어모아서 검색 이걸 보여주는 데 비해서 페이지 랭크는 그거보다 한 단계가 더 나갑니다. 자, 그 위키피디아에는 페이지 랭크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하이퍼링크 구조를 가지는 문서에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 알고리즘은 서로 간의 인용과 참조로 연결된 임의의 묶음에 적용할 수 있다.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그이 세상에는 수많은 웹페이지가 있죠. 근데 어떤 검색어를 쳤을 때 그냥 우리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검색 엔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그 단어가 키워드가 속해 있는 웹페이지는 그냥 다 갖다가 끌어모으는 거죠. 그런데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어떤 웹사이트가 더 상관도가 높고 또 많은 고객들이 많이 여기에 링크를 하고 이 웹사이트를 많이 클릭을 했는가 이거를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웹페이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검색 엔진들은 100개의 웹페이지를 그냥 갖다가 끌어모으는 반면에 이 페이지 랭크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100개 페이지 중에서 가장 고객들이 많이 클릭을 해봤고 또 많이 링크가 돼 있고 이걸 갖다가 중요도를 가중치를 매기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가장 그런 상관도가 높은 것부터 연관성이 높은 사이트부터 위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시에 다른 검색 엔진들은 돈 내는데 그이 광고주가 돈 내는 사이트가 위로 올라가고 이런 반면에 이 구글은 그러한 그이 광고를 갖다가 그이 혐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투표한 그래서 어느 사이트를 가장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링크를 걸었고 했는가라고 하는 그 고객의 그이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 것이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알바비스타에서 대학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은 대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텍스트를 수없이 보여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링크를 사용하는지 평가하거나 가치의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검색에서 구글은 사용자들의 집단 지성에 의지해서 상위 10개 대학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걸 쳤을 때 가장 사람들이 그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이트의 순서로 보여주는, 돈 많이 내는 순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그이 고객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 이 페이지 랭크의 기술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검색 엔진이 키워드에만 의존한 반면에 구글의 알고리즘은 접속 빈도가 잦고 연관성이 높은 링크를 상위에 노출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특정 링크의 클릭률이나 특정 링크가 얼마나 많이 링크되었는지를 기록해서 연관성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페이지 랭크, 이 세르게이 브린하고 래리 페이지가 착안했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학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첫째, 웹의 링크 구조를 활용해서 각 웹페이지의 품질 순위를 결정한다. 이런 순위 방식을 페이지 랭크라고 한다. 둘째, 구글은 당시 5억 1,800만 개의 링크를 활용해서 웹페이지의 페이지 랭크를 빠르게 계산해주는 맵을 만든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구글이 있게 만들었던 핵심 기술이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이 기술이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었죠. 그러니까 세르게이 브린하고 래리 페이지가 이 구글을 만들고 나가가지고 투자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자 알바비스타가 있고 야후가 있고 구글이 있으면은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보여지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이 구글의 알고리즘이 기존의 검색 엔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즉 품질을 인정받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시초가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그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가는데요. 이 결국은 이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많은 사람들의 그 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키피디아 아시죠? 예, 이 위키피디아가 옛날에 그 브리테니카, 인사이클로피디아 그 브리테니카가 95년도에 회사가 몰락을 했습니다. 종이로 만들었던 백과사전 회사가 몰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2001년도에 이 위키피디아가 만들어졌어요. 이 위키피디아의 창업자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원래 출신은 금융인이었답니다. 그 선물 거래 전문가였는데 이 사람이 그 이 위키피디아를 만들기 전에 누피디아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누피디아는 뭐냐면 인터넷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백과사전이었는데 구조는 옛날에 브리테니카랑 똑같았어요. 전문가들이 써가지고 이걸 종이에다가 인쇄하는 대신에 인터넷에다 올려놓은 이제 그러한 형태였죠. 근데 이 누피디아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단어만 주면은 이 단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구글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문가가 쓴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기다 거기다 갖다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 위키피디아였죠. 지금은 이 위키피디아가 대단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 위키피디아의 원리가 바로 집단지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중의 지혜를 얻는 거죠.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제품 잘 만들어서 내 혼자 힘으로 그 물건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잘 팔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낡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힘을 얻을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빌릴 줄 아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는 점점 성공하는 비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구글의 페이지 랭크가 바로 그러한 원리를 활용했던 거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품을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네 활동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터를 장터를 만들어 놨던 것이 이 TGIF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위키리크스 뉴스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어센지 얼마 전에 저기 이렇게 감옥 들어갔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그 어센지 이런 그 위키리크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는 이런 어떤 집단 지성, 그 다음에 이 군중의 지혜 이런 쪽으로 자꾸 물결이 흐름이 패러다임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산업화 시대 때는 기업들의 마케팅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품질이 좋게 만들까? 가격, 프라이스는 어떻게 할까? 플레이스, 유통은 어떻게 할까? 프로모션은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잘 만들어서 잘 팔면은 성공했던 것이 산업화 시대의 성공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점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집단지성,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함께 해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웹 2.0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웹 1.0과 웹 2.0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과 2.0은 이런 차이입니다. 1.0은요, 일방통행입니다. 원웨이입니다. 그런데 2.0은 원웨이가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투웨이. 자,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의 비즈니스 방식은 1.0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유통 채널로 내보내서 시장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광고나 판촉 이건 미디어를 통해서 해가지고 고객한테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으로부터 소비자한테로 생산자로에서 소비자한테로 일방향적으로 갔던 것이 산업화 시대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제는 쌍방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집단지성, 군중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는 고객과 함께 비즈니스하는 패러다임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웹 1.0과 웹 2.0의 차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맨 처음에는 이제 PC통신, 뭐 이런 걸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보면은 처음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이메일, 그 다음에 게시판, 메신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블로그, 그 다음에 위키, 아까 얘기한 위키피디아라든지 위키리크스, 다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SNS.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인터넷, 초기 인터넷 시절과 지금 인터넷은 굉장히 많은 진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웹 1.0 시대 때는 포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포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포탈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뭔가 되나요? 예, 문지방 이런 뜻이 됩니다. 포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명동 입구가 있는데요. 명동을 들어가려면 명동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명동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니까 명동 입구에다가 광고판 하나만 걸어놔도 그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초기에는 모든 그 기업들이 포탈이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PC 딱 치시고 인터넷 딱 들어가면 어디로 연결됩니까? 네이버로 연결되세요? 다음으로 연결되세요? 그게 인터넷에 들어가는 포탈, 문지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무료 메일을 막 뿌리고 사람들 갖다가 끌어모으게 그 노력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그 문지방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포탈의 개념입니다. 초기에는 포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 포탈이 될 거냐, 누가 이 관문의 역할을 할 거냐, 그이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벌려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포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검색만 딱 치면은 이 검색 엔진이 알아서 다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쫙 갖다 줍니다. 우리가 포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있다. 그러면 이 네이버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포탈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거기에 있는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소비하게 만듭니다. 즉, 네이버라고 하는 자기네 포탈 사이트에서 고객이 머무는 시간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근데 구글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구글은요, 여기에 머무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검색해갖고는 다른 페이지로 빨리 옮겨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상식 밖에서 얘기 아닌가요? 그 야후나 이런 회사, AOL이나 야후나 그 당시의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사이트에서 많이 놀고 컨텐츠도 소비하고 즐기고 뭔가 정보도 공유하고 카페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이 사이 포탈 사이트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구글의 생각은 구글 사이트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검색을 결과 얻었으면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구글은 단순히 포탈의 역할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검색 엔진이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광장의 역할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검색해가지고는 다른 사이트에 가서 하는. 그러니까 이 구글 사이트에는 광고도 안 붙어 있고요. 다른 무슨 컨텐츠들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냥 구글 그거 이 로고하고 검색할 수 있는 창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웹 1.0은 폐쇄적 컨텐츠였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와가지고 이 컨텐츠를 볼수 있는 반면에 웹 2.0은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입니다. 다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여기 머물지 말고 자꾸 떠나라. 이런 것이 웹 2.0의 차이죠. 또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웹 1.0 시대는 달랐습니다. 즉, 어떤 기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자만이 이 기사를 생산할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면서 소비만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상품에 대한 평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런 우리 그 생각들을 갖다가 우리 블로그라든지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갈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합쳐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웹 1.0에서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추구했지만은 웹 2.0은 이런 효율성이 아니라 집단 지성의 시너지를 추구하는 것이 웹 2.0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GIF가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 회사들의 그이 성공 공식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비즈니스 성공 공식, 상식,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케팅 1.0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1.0은 뭡니까? 지금까지 광고나 판촉을 한다 그러면은 기업이 TV나 신문이나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 메일을 보냄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일방향적으로 메시지를 쏴주는 것이 지금까지 광고의 그 방식이었죠. 그러나 마케팅 2.0은 기업이 일방향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는 더 이상 마케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지 블로그라든지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과 자꾸 네트워킹을 하고 연결하고 링크하고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놀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마케팅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TGIF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이 퀄리티가 좋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마이스페이스라든지 또는 싸이월드에 비해서 아주 뭐 깜짝 놀랄 만큼 퀄리티가 좋나요? 그런 거 아니죠. 아이폰이요? 아이폰 쓰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스마트폰은 그 이전 몇년 전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태블릿 PC도 있어 왔어요.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터리 때문에 뭐 저기 불평 많고요. 그 다음에 한번 고장 나면 뭐 하나 고장 나도 무조건 25만 원이라고 그런 그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불평 많고요. 퀄리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 TGIF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집단지성. 이제는 단순히 1.0, 원웨이 비즈니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쌍방향적, 고객들과 같이 어울리고 네트워킹하고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즐길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이그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배워서 된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나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내거 그냥 열심히 잘 만들어서 남한테도 절대 오픈하지 않고 경쟁 열심히 해가지고 내거더 많이 팔고 이런 비즈니스 패러다임에만 너무 익숙한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레드오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케팅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알브렉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기준에 맞게 시청이 아니라 참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비아콤에 있다가 나온 사람. 그러니까 비아콤은 미국의 이제 큰그 미디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디어 회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랑 이제 잘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아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새로운 기준에 맞게 고객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시청하는 그냥 원웨이로 시청하는 게 아니라 참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뒤로 기댄다는 표현 대신에 앞으로 기댄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상품에 여섯 가지 방식의 참여 가능성을 찾는다. 사용자들이 첫째, 보고, 둘째, 배우고, 셋째, 놀고, 넷째, 연결하고, 다섯째, 모으고, 여섯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비액트가 여섯 개 참여 중에서 네 개가 가능하다면 그 아이디어의 개발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섯 개중 여섯 개가 다 된다면 그거는 대박이라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 좋습니다. 이제 그런 원웨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객을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고객과 연결하고 네트워킹하고 같이 놀고 즐기고 배우고 이제는 그런 식의 그 비즈니스를 갖다가 자기는 추구한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소비자 2.0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수용자였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확산자가 될 수도 있고 창조자, 생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웹 2.0도 폐쇄형 정보 공유에서 개방형 정보 생성으로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마케팅 2.0도 기업 주도에서 소비자 주도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마케팅 2.0인 거죠. 몇달 전에 요즘 뭐 3.0인 얘기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뭐 하여튼 빠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필립 코틀러가 마켓 3.0이라는 책도 썼는데 결국은 이제 그 책에서의 내용 패러다임도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업이 원웨이식으로 비즈니스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고객들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들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와가지고 자꾸 참여하고 거기서 뭔가 정보를 얻어가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광장을 만들었던 것. 이것이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던 겁니다. 경쟁의 미래라는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적극적인 소비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오래된 기업 중심의 브랜드 창출 모델은 흔들리게 되었다.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왜 스마트해지고 있냐면은 스마트한 기기 때문이죠. 전부 다 휴대폰, 이메일 뭐 이런 거 이제 첨단 기기로 무장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서 고객들이 스마트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일반 사람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기업이 보내주는 정보를 갖다가 일방향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얼마든지 고객들이 자기가 정보도 만들고 유통도 시키고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는 고객들이 똑똑해지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몹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적극적인 소비자 출현으로 과거의 기업 중심의 브랜드 창출 모델이 흔들리게 됐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고 유지하는 광고의 힘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도 소비자를 소유하고 소비자 관계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브랜드는 경험과 함께 진화한다. 미래에는 기업들은 기업 중심의 브랜드 연출에서 벗어나서 소비자 커뮤니티와 협력해서 개인 중심의 공동 가치 창출 경험을 통해 브랜드를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공동 가치 창출 경험이 브랜드다. 이제는 브랜드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이 지금 이 트렌드, 미래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일방향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제는 제품 잘 만들어서 잘 팔면은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객을 참여시키고 고객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는 거기에 앞으로 성공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글은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는 이걸 갖다가 체득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러한 그 이 성공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비결이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났던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해온 건데요. 이노베이션 3점. 요즘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제 개방형 혁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신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라라고 합니다. 삼성 연구진이 아무리 많아도 소비자 트렌드를 다 잡긴 힘들다. 전략 수립 같은 중요 업무도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IBM은 특허 500개를 그냥 개방해 버렸어. P&G는 제품의 52%를 외부 아이디어에서 얻고 AT&T 공모 때는 약 3만 건씩 몰린다. 이제 이것이 신문의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 이상문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노베이션 1.0,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2.0, 이노베이션 3.0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노베이션 1.0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폐쇄형입니다. 폐쇄적 형태고 회사 내부 자원만으로 해결. 하는 것이죠. 뭔가 혁신하는 것도 회사 내부 자원, 내부 인력과 그 자원만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노베이션 2.0으로 진화되기 시작합니다. 회사 자원 외 외부의 전문 기업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아웃소싱이 바로 이제 이노베이션 2.0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교수가 이제 그 예로 나이키의 예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이키는 자체 공장이 없죠. 본사는 그 디자인과 상품 개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 세계 공장들한테 그 외주를 줍니다. 우리나라의 부산에도 이 나이키 외주 공장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는 이노베이션 3.0이라는 거. 3.0은 회사 자원 외 외부의 전문 기업, 전문가, 소비자 등 광범위한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과 앱스토어 라든지 또는 P&G의 폭넓은 외부 아이디어 활용 같은 거를 이제 이상문 교수는 이걸 이노베이션 3.0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는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연구 능력, 우리의 기술,
이것만 가지고 제품을 퀄리티 있게 만들고 가격 잘 매겨서 경쟁 잘해가지고 광고 잘해서 이제는 그런 식의 마케팅 방식은 이제는 올드 컨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 갖고는 기업이 성공하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글이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집단지성을 잘 활용해라. 대중의 지혜를 잘 끌어모으고 그거를 활용하면은 오히려 지렛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구글이 자기네들이 검색 엔진 만들어서 이걸 잘 만들었으니까 이걸 팔려고만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했다면은 아마 구글은 지금과 같은 회사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중의 집단지성을 활용했던 것이 지금 이 구글이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비결이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그런 마케팅 2.0을 하셔라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제가 좀. 아까 처음에 영상 보실 때, 그 청년, 그 기억나세요? 네, 그 청년이, 자기가 구글을 통해서 이 청년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그래서 아까 이제 그이 구글에서 온 수표를 보여줬는데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이 넘는 한 달에 그런 그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애드센스입니다. 구글이 몇년 동안 마땅한 수익 모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구글이 수익, 이 구글이 날개를 달기 시작한 게 AdWords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AdSense입니다. 이 AdWords는 뭐냐면은 검색어 광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데 가가지고 검색어 따다닥 치면은 거기서 스폰서링크, 뭐 파워링크,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것이 이제 검색어 광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글이 했던 것이 이제 그 처음에 했던 것이 AdWords라고 하는 이제 그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얼마씩 이제 그 광고주한테 청구하는 그런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버추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송도 붙었어요. 오버추어가 구글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도 냈었는데요. 어쨌든 이 AdWords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내고 그 다음에 이 구글의 아주 수익에 대단한 그이 폭발적인 것을 갖고 왔던 것이 이 애드센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애드센스는 뭐냐면요. 광고주를 위한 AdWords와는 대비되는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AdWords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색어 광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AdSense는 웹사이트 소유자는 AdSense에 가입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구글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광고 수익은 사용자가 AdSense 광고를 클릭함으로써 광고 게시자는 구글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구글은 그렇게 적립된 광고비를 웹사이트 제작자와 나누어 갖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청년이 이 청년은 뭘 했냐면 휴대전화 그이 블로그를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슈퍼 블로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문자들이 이 블로그에 와가지고 새로운 정보도 얻고 공유하고 뭐 이런 그이 아주 그 슈퍼 블로거인데 이 사람의 이 청년의 블로그에다가 그 구글이 전부 다 광고주도 다 모아줘요. 그리고는 이 블로그에다가 광고를 게재를 합니다. 그럼 이 광고주가 이 광고비를 낸걸 가지고, 그러니까 휴대폰과 관련된 그 광고가 가서 붙겠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블로그 운영자한테 3분의 2를 줍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구글이 갖죠. 요즘 아이폰의 그 앱스토어도 그런 방식이죠. 거기다 앱을 갖다가 올리게 되면은 그 개발자가 70% 가져가고, 앱스토어가 30%를 그 갖죠. 그런 수익쉐어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애드센스라고 하는 이제 이그 광고 모델이 바로 그런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구글은 이런 블로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네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구글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수익을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픈하는 거죠. 구글이 우리가 광고했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전부 다 개인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슈퍼블로거들한테 다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슈퍼블로거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구글의 매니아가 되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달에
그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천만 원씩 버는데 그거 그 매니아가 되질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애드센스라고 하는 애드워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그 옛날식의 광고 모델이라고 본다면은 애드센스는 오픈해가지고 고객과 함께 수익을 쉐어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애드센스가 이 구글 수익의 50%가 넘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애드센스의 파워가 강한데요. 애드센스는 컨텐츠 제공자들이 자기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행사나 판매 직원이 없어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애드센스는 기본적으로 웹을 거대한 구글 광고판으로 전환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구글이 모든 사람의 컨텐츠를 구글의 광고 영역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뜻이다. 라고 USA Today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무서운 회사입니다. 이 구글이라는 책을 한번 제가 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마케팅에서 배워야 될 것을 구글에서부터 배웠단가 뭐그 책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읽고 그 책을 토대로 특강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별로 그 책은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책이 정확하지가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구글드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구글이 얼마나 무섭고 치밀한 회사인 줄알수 있어요. 이 구글의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구글도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구글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구글에 이렇게 뭐라 하나요? 올가매어진다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 내가 어떤 사이트에서 몇 시간, 몇 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했는지, 이게 구글은 전부 다 압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취향을 가졌구나, 저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구나, 여느 Gmail 쓰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Gmail도 맨 처음에는요, 삭제 기능이 없었어요. 삭제 버튼이 없으니까, 휴지통 버리는 게 없다는 얘기죠. 매일 이렇게 쭉 써보면, Gmail이 한 사람한테 주는 메일 용량이 엄청나게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때 또 이슈가 됐었죠. 뭐냐면은 그이내 메일의 내용을 구글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게 이 사람들은 그 수학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 구글도 저자가 구글이 무서운 회사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그 구글도 저자의 그 얘기인데 바로 그거죠. 그런데 안드로이드 쓰시면은요, 내가 아침에 해가지고 어떤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 내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뭐 하는지, 누구랑 전화하는지 이런 거다 압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구글이 무서운 그런 그 회사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어쨌든 이 구글은 그런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를 통해서 그러한 그이 고객의 개인적인 데이터 정보를 얻고 이게 정보 보호 뭐 이런 것과도 굉장히 갈등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폐쇄적인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내가 물건 잘 만들어서 물건 팔아서 마진 얼마 이런 계산법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올해 참 재밌는 사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플과 구글의 싸움이죠. 스마트폰에서 애플과 구글이 붙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전혀 휴대폰과는 관계가 없는 회사죠. 애플은 컴퓨터 만드는 회사고 구글은 검색 사이트로 시작한 회사인데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이 붙었습니다. 자, 이 애플과 구글이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뭐 그거는 이제 강의와는 상관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차치를 하고. 자, 그 구글하고 애플은 자기네들은 전혀 이런 휴대폰이나 모바일과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왜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OS를 만들어가지고 팔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퀄컴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이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CDMA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휴대전화를 이렇게 사면은 잘 보시면 아시면 뒤에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퀄컴이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만들건 노키아가 만들건 모토로라가 만들건 어느 회사가 만들건 상관없이 휴대폰 한 대 만들 때마다 이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원천 기술 사용료를 줘야 됐어요. 몇 프로 이게 정해져가지고 그걸 줘야지만이 그 CDMA 그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은 그 퀄컴처럼 로열티 받지를 않습니다. 또 이 구글은 자기네들이 휴대폰 만들겠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안드로이드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는 그냥 오픈 소스에서 다 갖다 써라. 다 오픈해 버립니다. 자, 그 참 여러분들 왜 구글이 이런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거기에 이 구글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구글은 전 세계 이 지도를 갖다가 전부 다 스캔 받아요. 전 세계 지구를 스캔 받아요. 구글 어스라고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인공위성 사진, 내가 주소만 딱 치면은 그 주소의 집이 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전부 다 보여집니다. 구글 맵, 그 스트리트 뷰, 그 로드 뷰인가요? 다음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이 지구를 갖다가 스캔 받는 게 구글인데, 구글은 구글 어스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냥 갖다 써라 하는 겁니다. 구글 맵 만들어서 그냥 갖다 써라. 구글 북스 만들어가서 그냥 읽어라. 자, 구글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스캔 받느라고 그만한 비용 들이고 서버 비용 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거 만들어가지고 전혀 판매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검색해가지고 그거 갖다 써. 이게 구글의 오픈 정책입니다. 자, 구글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애플과 구글이 저는 보면은 정말 마케팅적인 회사. 두 회사는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케팅적인 회사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이 사람은 소비자 조사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직관,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는 전혀 비마케팅적인 회사죠. 구글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글도 전혀 마케팅하는 회사가 아닌데 굉장히 마케팅적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3연속 홈런을 쳤어요. 첫 번째 아이팟, 두 번째 아이폰, 아이패드 이 세 개를 내면서 3연속 홈런을 쳤어요. 자, 애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겠느냐는 것이죠. 애플의 퀄리티가 좋아, 아이폰의 퀄리티가 좋아서요. 자, 아이팟이라고 하는 MP3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아이리버도 굉장히 퀄리티 뛰어났고요. 뭐 사람들이 아이팟의 성공 비결은 심플한 디자인과 좋은 기능 얘기하지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팟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이라고 하는 이 MP3를 만들기 전에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음반 회사들 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99를 내면은 음악 다운받을 수 있게 그런 뮤직 스토어 컨텐츠를 만들어놨던 것이 이 아이팟의 성공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아이폰 만들기 전에 앱스토어 만들었어요. 요번에 아이패드 내보기 전에 출판사, 신문사 다 쫓아다니면서 제휴 맺어가지고 컨텐츠 다 확보해놨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단순히 프로덕트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만든 게 아니라 바로 플랫폼을 만들었던 것이 구글의 계산법입니다. 저는 TGIF 이 회사들이 바로 노림수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업의 수익 모델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제품 잘 만들어서 마진 얼마 붙여가지고 이런 그 계산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의 원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미디어가 되고 자기네들이 플랫폼이 되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애플과 구글이 전혀 엉뚱한 분야에서 자기네 영역도 아닌데서 붙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덕트를 만들지 마시고 플랫폼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는 프로덕트의 차별점, 기능, 디자인 그런 거에서 고객들은 크게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는 프로덕트가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애플이나 구글이 했던 생각이 우리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상품, 프로덕트라고 하는 개념을 공장 안 시야를 보고 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상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마케팅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상품, 프로덕트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광장,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객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적인 상품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상품의 하이어라키를 이해하셔야지. 우리는 보통 상품 하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공장에서 만드는 상품만을 우리는 상품의 개념의 좁은 시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런 TGIF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었던 것. 구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비자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시장이다. 지금까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 이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시장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와서 같이 놀고 즐기고 배우고 먹고 게임하고 연결하고 링크하고 이렇게 가는 곳, 이런 이 플랫폼 자체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TGIF가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이 바로 시장의 개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픈소스의 개념은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겁니다. 윈도우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만들면서 당신들은 내 방식에 따라야 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꾸 몰락하는 이유인 거예요. 오픈소스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 난 만들기만 할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아. 난 그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도와줄 거야. 내가 코드를 좀 줄 테니까 그걸 어디든 원하는 데 사용해도 좋아. 이게 구글의 생각인 거죠. 내가 붙잡고 쥐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버리고 놓는 겁니다. 이것이 구글이 오히려 이렇게 오픈하고 내려놓고 버린 것이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꾸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거, 내 제품, 우리 기능, 차별화, 경쟁 이러한 그 기존의 그 이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그 이 오픈이라고 하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구글이 신입사원 면접 시험 문제 중에 그 저번 주 신문에 보니까 그 특집 기사가 한번 났더라고요. 구글의 면접 시험.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이렇게 쭉 써오려고 그러다가 오늘 나중에 그 집에 가셔가지고요. 인터넷에다가 한번 검색해보세요. 구글의 신입사원 시험. 구글 하시면은요. 재밌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구글의 신입사원 면접 시험 문제 중에 구글의 경쟁사는 어디며 어떻게 경쟁해야 하나. 이걸 이제 면접할 때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 구글의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코카콜라의 경쟁 하면은 펩시콜라. 그게 우리한테 익숙한 경쟁의 개념이죠. 자, 지금까지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검색 엔진이니까 다른 검색 엔진, 이게 구글의 경쟁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구글의 경쟁은 애플이 됐습니다. 전혀 업종이 다르죠. 이제는 컨버전스가 일어나요. 컨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업종과 업종 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질서로 재편이 일어나고요. 장르가 새로운 장르로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을 갖다가 그래서 네이버의 경쟁은 누굽니까? 다음이요. 네이트요. 이거는 이제는 좁은 시야라는 고정관념이라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의 경쟁사는 누구세요? 이제는 우리의 업이 뭔지를 다시 데피니션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좁은 시야가 아니라 이러한 좀 이 전반적인 비즈니스 생태계의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글 마케팅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겁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그 이 시야에 또 과거의 관념에 얽매여 있다가는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희생이 될 수밖에 그 레드오션에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우리의 경쟁이 누군가. 여러분들 이제는 이것을 오픈된 마인드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구글 광고예요. 구글 광고인데 저기 그 이제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제 이 옥외판에 있는 광고입니다. 저걸 갖다가 이해를 하고 저 로직을 풀어야지 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기에 구글 신입사원 모집 공고가 있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는 오픈해라. 붙잡고 막 이렇게 내가 좋은 거 내가 잘하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나만 이렇게 오픈해라. 그래서 고객들을 자꾸 끌어들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두 번째로 했고요. 세 번째는 단순하게 융합하라. 제가 아까 TGIF의 그 공통점이 단무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단순해지셔야 된다. 아무튼 그이 구글의 신입사원 면접 시험 문제 중에 또 이런 게 있답니다. 8살짜리 조카한테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세 문장 이내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정말 이 꼬마들한테 그 어려운 그 IT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 봐라.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몇년 전에 이렇게 또 경제 잡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그 특집 기사가 나왔냐면은 IMF 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부도도 나고 이제 문 닫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한테 매각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매각된 기업 중에서 회생에 성공한 기업들을 갖다가 몇 개를 선발을 해가지고 이 이제 잡지 기자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회사 직원들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 내용은 뭐였냐면은 당신네 회사가 이렇게 성공할 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게 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러 회사 직원들이 아 우리는 뭐 이런 게 우리의 재기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뭡니다, 뭡니다, 뭡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여러 회사들 중에 그이그 비결이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줄 아세요? 그게 뭐였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업무가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영자들은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업 계획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사업 계획 쓰다 보면은 온갖 미사여구 다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도 이만큼 씁니다. 조금 쓰면 일안 한다 그럴까봐 밤새 가면서 며칠 밤새 가면서 이만큼 쓰고 온갖 좋은 얘기 뭐 자료 갖다가 뭐다 갖다 붙입니다. 근데 신상품 계획을 잡아봐라. 무슨 뭐 마케팅 플랜을 잡아봐라. 그러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경영자들이 외국 경영자들이 그렇게 딱이 보고서 갖다 주면은 딱 잡자마자 던져버리더래. 다시 써와. 이거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가지고 다시 써와.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 자기네들이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이 두꺼운 게 아니라 이그 경영자들 새로운 온 경영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숫자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한 장으로 요약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봐라. 자기가 자꾸 그렇게 해봤더니 자기의 업무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아주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업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 자기네 회사의 재기 성공 비결이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 그 인터뷰한 회사들의 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다라고 해서 그 잡지에서 그거를 이제 특집으로 단순해져라. 이제 이 내용을 특집으로 다뤘던 겁니다. 근데 그몇년 전에 그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라는 책 혹시 기억나세요? 그 책의 저자가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원페이지 프로포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 멘토로 이제 모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멘토도 굉장히 이렇게 이 사업에 성공한 부자였답니다. 근데 하루는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하더래. 자기 그 멘토가 자기 요트로 저녁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멘토가 이제 식사를 끝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 주겠다. 그게 뭡니까? 사업 계획서를 원페이지로 줄여라. 여러분 아마 회사에서 이 계획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여러 장 쓰는 건 쉽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걸 원페이지로 줄이려면요, 이거는 보통 내공 가지고는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원페이지로 줄이는 연습을 자기가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비즈니스도 분명해지고 단순해지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해진다는 게요, 단무지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죠. 마케팅의 원리도, 저는 뭐 마케팅 불변의 법칙 얘기하는 거잘 그런 거 동의하지 않는데, 마케팅의 원리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단순함의 원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기능은 단순화 기능입니다.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 구글이다라고 하는 브랜드만 딱 들어도 그게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브랜드가 만약에 없다면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검색 엔진 있잖아, 왜 GO 그 요새 개콘에서 누구예요 그, 왜 뭐 얘기하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브랜드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심플한 겁니다. 고객들 머릿속에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한 방에 각인시켜 줄까? 이게 브랜드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포지셔닝. 포지셔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포지셔닝의 굉장히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그 원리도 심플리시티입니다. 단순함에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자동차라고 하는 물체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제 처음, 자동차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이 자동차를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주면은 사람들이 쉽게 자동차의 개념을 이해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말보다 빠르다. 사람들한테 그거 왜 있잖아,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엔진이 여기서 폭발하고 뭐 하면 이게 피스톤 운동해가지고 이게 바퀴로 전달돼서 이게 바퀴가 이게 저절로 이게 굴러가는 거야. 엔진이 뭐야? 그게 피스톤 운동이 이게 뭐야?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네. 그럼 사람들은 아이고 난 모르겠어. 근데 자동차를 말 없는 마차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줬더니 아하, 마차 같이 생긴 건데 앞에 말이 없구나. 그렇게 자동차를 이해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포지셔닝의 원리입니다. 사람들한테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머릿속에,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위치를 잡는 게 포지션 플러스 ING죠. 그런데 이 포지셔닝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갖다가 고객의 머릿속에 한 방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포지셔닝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저 사람은 얘기하는 게 너무 복잡해. 그 회사의 그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런 회사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걸 잘하는 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잘하죠. 어떻게 내가 전달하고 가냐는 메시지를 사람들 머릿속에 심플하게 집어넣을 건가? 아주 임팩트 있게 집어넣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포지셔닝의 개념입니다. 포지셔닝 광고 중에 유명한 것이 에이비스라고 하는 회사 아세요? 렌트카 회사죠. 우리나라에도 에이비스가 있는데 70년대 미국의 렌트카 회사가 헐츠도 우리나라 좀 있죠. 헐츠, 그다음에 에이비스 이런 회사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에이비스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렌트카로 뭐가 기억나세요? 하면 전부 다 헐지요. 왜냐면은 마인드 쉐어는 탑 오브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 위에 무슨 뭐 어떤 제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표가 헐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비스의 고민이 사람들 머릿속에 렌트카 하면 헐지로 딱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에이비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이비스가 썼던 전략이 뭔줄 아세요? 에이비스를 고객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주겠어요? 우리는 렌트카 회사입니다. 렌트카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헐츠가 딱 머리를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포지셔닝이 머릿속에 우리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메모리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텐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비스가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넘버 투 렌트카 회사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넘버투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에이비스는 넘버투인데, 인 렌트카에서 넘버투인데 왜 우리와 같이 가야 되느냐? 우리는 we try harder입니다. We are number two, so we try harder가 이 슬로건이었어요.
우리는 헐주, 광고에서 솔직히 까버린 거예요. 헐주가 넘버원이고요. 우리는 넘버투예요. 근데 우리는 넘버투기 때문에 헐주보다 두 배의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 회사 자동차 재떨에서 담배꽁초가 나온다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헐주보다 헐주를 요즘 따라잡으려고 좀 물고기 보이시잖아요. 헐주를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는 헐주보다 두 배의 노력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에이비스의 넘버투 광고 캠페인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성공을 일으켰던 광고가 됐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회사, 또 여기에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당신네 비즈니스는 뭐야? 당신네 상품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근데 광고라고 하는 것도요. 광고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15초 동안에 당신네 회사 제품에 대해서 15초 동안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요, 15초 동안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한 1, 2분 주면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걸 15초에 설명한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A4 용지 하나 줄 테니까, 여기다 당신의 회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봐. 한번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해진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바로 단순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단순해져서 뾰족해줘야지 고객의 마음도 뚫고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이게 뾰족하지 않으면 고객의 마음을 뚫지를 못해요. 단순하지 않은 거는 채널을 탈 수가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탈 수가 없어요. 입소문을 날려도요, 입소문을 날려면은 단순한 메시지만이 그이 입소문의 채널을, 이 파이프라인을 통과하지, 복잡한 거는 갖다가 담가 없어져요. 옛날에 광고계 유명한 일화 하나 있잖아요. 어떤 광고대행사에서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답니다. 근데 광고주가 프레젠테이션을 딱 듣고 나더니, 아니, 우리 회사, 우리 제품이 왜 그것만 좋은 점인가? 이 점도 좋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그런 것도 광고에 좀다 담아줘야지. 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 또이 사람이 미리 탁구공을 이렇게 준비해갔답니다. 탁구공을 한 서너 개 딱,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를 딱 잡더니, 거기 사장님한테 탁구공을 하나 딱 던져줬대요.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딱 받더래요. 요번에는 딱 꺼내가지고 한 서너 개를 딱 꺼내가지고 탁구공을 서너 개를 딱 줬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 하더니 하나도 못 받아요. 이 사람이 그거 보십시오.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주면은 소비자는 받는데 서너 가지를 주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단순해지는 거죠. 자,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집중한 겁니다. 단순하게 이 여기에 그이 집중해서 나갔던 것이. 그리고 자기네 철학과 자기네 사업 그이 원칙을 흔들지 않고 구글이라고 하는 그이그 거기에 집중했던 것이 이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구글 사이트도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냥 로고하고 검색창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광고도 안 붙어 있고 다른 컨텐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심플함이 그냥 구글은 검색해서 나가는 데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식된 것이 구글이 지금 성공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글이 요즘은 이렇습니다. 구글이 기업 공개를 하면서 그 자료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술 회사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기술, 인터넷, 광고, 미디어 회사가 모두 하나로 통합된 기업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인터넷 회사뿐 아니라 전통적인 미디어 광고 회사들과도 경쟁하게 되었다. 자, 그럼 구글은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닌데요. 검색 여기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술, 인터넷, 광고, 지금 구글은요, 광고 회사입니다. 그 회사, 그 수익의 95%는 광고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은 미디어 이런 데들과 경쟁하게 됐으면은 구글이 뭐가 단순한 거예요? 구글은 막 여기저기 사업, 이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한 거 아닌가요? 또그 구글도 저자가 이런 얘기예요.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끊임없이 베타 테스트로 시도해보고 군중의 지혜에 기대어 개선하려던 엔지니어 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구글은 단순함, 그 초기에는 단순했지만은 점점 가면서 복잡해진 거네요. 또 이런 얘기했어요. 비즈니스를 구식의 산업 구분 안에 가둬두지 마라. 제가 아까 컨버전스 얘기했는데 이제는 과거의 업종, 우리는 무슨 업이야? 라고 하는 이 업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그 산업혁명이 만들어놨었던 표준 산업 분류표가 지금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이 비즈니스 생태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구글이 잘했던 것은 구글은
자기네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 이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을 해왔던 거예요. 컨버전스를 이해했던 거죠. 융합했던 것이 이 구글이 성공했습니다. 보십시오. 구글은 보면 Gmail도 있고요. 구글 뉴스, 뭐 모든 뉴스 갖다 붙여요. 구글 어스, 구글 맵스, 구글 비디오, 구글 북스. 이 구글 북스 때문에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막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구글 TV도 올해 구글 TV도 발표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구글 자동차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구글 아파트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인수했죠. 뭐 안드로이드 모바일 만들어. 구글이 모든 영역에 이 자기네 이걸 갖다가 이 디지털 이 기술을 갖다가 뻗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구글은 단순하게 융합하고 있는 겁니다. 구글은 아주 뾰족하게 가지만은 자기네 핵심 역량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 계속적으로 자기네들과 연관성이 있는 구글의 이 구글 검색의 특징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관성입니다. 얼마나 연관성이 많으냐는 것이 우선순위를 둔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연관성 있는 그런 분야들을 끊임없이 융합해 가면서 구글이 변신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구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자기네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융합해 가는 그런 것이 이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자기네들의 그 사명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전 세계의 정보를 조직해서 누구나 접속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세계의 정보를 전부 다 스캔 받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검색만 하면은 뭐 모든 정보를 가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관성이 높은 가치에 따라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단어를 검색해도 검색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글이 내가 누군 줄 알면은 저 사람이 이 단어를 치는 이유가 뭐겠구나. 그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검색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지금 이 사람, 그 착하게 살자가 이 사람들의 사훈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얼마나 이 개인의 그 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은 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Don't be evil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글은 자기네들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이거야.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금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를 끊임없이 이해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런 그 단순하게 융합해가는 컨버전스 해가는 이것이 구글이 성공할 수 있게 된 비결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글이 집단지성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러니까 내가 나만 내 것만 가지고 잘 만들어서 이런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고객들과 함께 그런 두 번째 오픈 그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순하게 융합하는 노하우가 이 구글이 있었던 거죠.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구글은 전혀 마케팅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구글은요 그 신문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그 창업자 그 래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은요 1년에 그 인터뷰 시간 8시간 이하로 다 줄여라. 걔네들 신문하고는 인터뷰 안 하잖아요. 홍보도 별 생각 없어요. 그럼 구글 광고 보셨어요? 저는 광고도 별로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마케팅하는 회사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마케팅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마케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케팅 컴퍼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글한테 배울 수 있는 레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들 마케팅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케팅 교과서도 이제 다시 써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산업화 시대의 마케팅 이론과 그런 법칙 가지고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상으로 지금 세상의 패러다임과 비즈니스 생태계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구글한테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건 뭐 남의 얘기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일하는데 또 우리 회사에 우리나라에 이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사례 연구들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